안녕하세요, 하트 뿅뿅 권입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진짜 오랜만인 것 같고요. 지금은 병풍산에 왔습니다. 전남 당양에 있는 산에 왔고요. 지금 여기는 대방재 근처에 있는 주차장이고요. 주차장은 쬐그맣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병풍산 3.2km 지점으로 해서 옛 용구산 가는 길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오늘 병풍산 등산로에서 오늘의 코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주차한 대방 저수지에서요. 쭉 올라가시면은 천자봉까지 2.24km 걸립니다. 천자봉에서 가기 전에는 병풍바위라고 있어요. 그 병풍바위 구경하시고요. 천자봉에서 병풍 정상까지는 1.25km 걸리는데요. 여기 가시기 전에는 옥녀봉이 있고 병풍산 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가서 600m만 가시면은 여기 투구봉이 있어요. 투구봉 갈림길에서 만남제로에서 쭉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다 보면은 용구샘이라는 이정표가 있어요. 용구샘 들렸다가 쭉 내려와서 870m만 내려오면은 만남제가 나옵니다. 임덕길로 가시면 국제 청소년 교육 재단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 산길이 있거든요. 산길로 해서 쭉 내려오시면 됩니다. 거리는 2.58km 정도 되는데 편한 길이에요. 편한 길에 쭉 내려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대방 저수지 차를 댄 곳까지 가는 코스입니다. 여기 살짝 들어오니까요. 지금 여기 병풍산 정상으로 가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게요. 아, 제가 산행한 지좀 오래돼서 숨이 오늘은 많이 가쁘네요. 와, 8월에 제가 산행을 이쪽으로 오려고 했는데 안온게 잘한 것 같아요. 와, 태풍에 이렇게 피해가 많은 것 같고요. 뭐, 최근에 변산반도 올렸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그건 제가 8월 달에 촬영한 거라서 좀 늦게 올렸고요. 지금은 병풍산에 왔습니다. 딱 2달 만에 산행하는 것 같고요. 와, 힘들어. 되게 힘든다. 오늘 숨도 가쁘고. 아, 집안일 좀 도와드리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산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산행을 시작하니까 좋고요. 살도 많이 찐것 같아요. 오늘 다이어트 좀 해야 할것 같은데. 와, 원래 이렇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것도 다 태풍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와, 지금 250m 정도 올라왔는데요. 좀 전에 그 돌무더기 무너진 데 거의 지나오면 왼쪽에 띠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요. 여기 쭉 올라가셔야 돼요. 병풍산 가시려면 쭉 올라가셔야 합니다. 이제 올라오니까 이런 임덕길이 보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등산로 400m 한 600m 넘은 것 같은데. 병풍산 2.9km 남았습니다. 이제 또 여기로 쭉 올라가야죠, 이제. 지금 인도길에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인도길 전까지는 극경사였다면은 지금 여기 올라가는 길은 좀 완만한 좀 길인 것 같아요. 이제 또 이정표가 나오네요. 여기 병풍 2.7km 남았습니다. 제가 오늘 온 병풍산의 유래는요, 병풍을 이렇게 산새가 병풍을 놓은 것처럼 둘러싸고 있어서 그 모습이 비슷하다고 하여 병풍산이라고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올라가는 코스는 조금은 오르막인데요. 그래도 살만은 해요. 이제 1시간 안 됐고 한 30분 왔는데요. 그래도 오르막은 오르막이니까 힘들긴 한데 괜찮습니다. 밑에서 봐야지 이 산의 병풍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될것 같은데,
오면서 병풍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산이 병풍산이구나 했는데 진짜 맞더라고요. 네, 이제 천천히 힘드니까 올라가도록 할게요. 좀 전까지 살짝 또 오르막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여러분들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저는 이제 힘들지만 오랜만에 산행해서 힘들지만 한번 또 가보도록 할게요. 와, 또 오르막 시작해요. 이제 한 1.2km 왔는데요. 평지하고 비슷한 길이 나왔고요. 계속 이런 길이 나올 것 같고요. 이제 800m 정도 남았어요. 왕자봉까지. 그리고 한 700m 정도 남았을 때 병풍바위 나오니까요. 한번 보시고 가세요. 아셨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드디어 이제 계단이 나왔고요. 500m만 가면 이제 왕자봉하고 그 전에 병풍바위가 있습니다. 아, 여기 돌도 멋있게 있고요. 아, 멋있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병풍바위 보일 것 같아요. 이쪽은 11월 11일쯤 이렇게 단풍이 든다고 했는데요. 아, 급한지 이렇게 많이 들었네요. 아니, 낙엽도 많이 떨어졌고, 낙엽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보면은 돌이, 우선 돌 있잖아요. 돌 위에 이렇게 낙엽이 쌓여있으면 밟았을 때 미끄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가지고, 낙엽이 없는 부위로 되도록 밟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밟으시면 안전하게 산행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또 커니 돌이 보이고 여기 밑에 길이 있으니까요. 여기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시면 되고요. 또 오르막이네. 와, 또 올라가야죠 뭐. 네, 이제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아요. 요 너머로 무엇이 보일까요? 뭐야, 아직 멀었나? 저쪽이 정상이고요. 여기가 천자봉 같습니다. 요 너머로 뭐냐? 아, 여기가 병풍바위인가 보네요. 이렇게 이렇게 병풍처럼 생겨서 돌이 있어서 병풍바위인 것 같아요. 병풍바위 위에 있는 소나무, 와, 멋지게 있고요. 저희가, 제가 아까 왕자봉이라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천자봉이에요. 천자봉. 한번 다시 가서 정확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저기 가운데 뾰족한데 거기가 병풍산 정상입니다. 이제 왕자봉인지 천자봉인지 뭐 이렇게 되어 있대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쭉 올라가면 됩니다. 이제 저를 헷갈리게 했던 봉우리가 다 왔습니다. 아, 맞네요. 천자봉. 천? 하늘천. 아들자. 하늘의 아들을 품는 봉우리인가요?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여기에 돌 하나 얹고 이제 병풍산 정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풍산 정상은 왼쪽으로 가시면 돼요. 왼쪽. 아셨죠? 여기로 이제 여기 능선길이라 이제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올해는 억새 구경을 못했는데요. 조금이나마 이렇게 구경하네요. 와. 아, 억새 하면 어딜까요? 영남알프스 있고요. 황매산 있고요. 또 어디 있더라? 불 잘 놓는 곳. 거기 어디더라? 잠깐만요.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어디냐면요. 황산. 그리고 충남에는 제가 사는 충남에는
오서산, 그리고 억새로 유명한 곳을 다시 말씀드리면요, 영남알프스, 요즘 뜨는 황매산, 그리고 황산, 제가 사는 오서산 근처도 좋습니다. 아셨죠? 지금 이제 병풍산 정상에 가고 있는데요. 아, 이렇게 편안한 길을 잘 가고 있어요. 여기도 억새가 있네요. 와, 이쁘다. 와, 진짜 두 달 만에 등산하니까요. 와, 종아리 지금 뻐근하기 시작했고요. 아, 3km, 한 4km 했나? 뻐근하기 시작했고, 오늘은 제가 준비 운동 안 하고 올라왔거든요. 여러분들은 꼭 준비 운동을 꼭 하시고 올라오세요. 그래야지 저처럼 지위가 안 날 것 같아요. 아셨죠? 꼭이요. 저기 멀리 제가 온 길인데요. 천자봉이 보이고, 그리고 우측에 명풍바위가 보입니다. 용봉산보다는 좀 덜 멋있지만 그래도 멋있는 것 같습니다. 와, 하늘도 되게 멋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좀 많이 있어요. 뿌연 게 다 미세먼지예요. 까마귀 저기 놀러 오고 있습니다. 까마귀. 오. 오, 여기 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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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마귀. 여기는 병풍산 정상 가기 전에 이렇게 갈림길이 있는데요. 여기는 옥녀봉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여기 우회길도 있는데, 저는 여기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오랜만에 일지도 하면서. 어이샤, 이야. 그래도 밧줄 되어 있으니까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이샤. 벌집도 있나? 왜 벌이 날려? 안돼 벌 물리면 안돼. 이렇게 조심히 저는 올라왔습니다. 여기 조망이 좋을 것 같아서 또 올라와 봤어요. 아, 그래도 역시 조망 좋습니다. 오랜만에 등산해서 그런지 정신도 헤롱헤롱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왜 그러죠? 저기 보이는 데가 옥녀봉이고요. 지금 저쪽에 보이는 게 병풍산의 정상입니다. 와, 예쁘죠? 와, 하늘 진짜 예뻐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고요. 여기 억새도 예뻐요. 이렇게 하면은 사진 한 컷 나올 것 같아요. 와, 예쁘다. 좀 전에 제가 여기서 넘어질 뻔했는데, 이런데 조심할 때도 이렇게 미끄러워요. 이렇게 미끄러워요. 쭉쭉. 아시죠? 조심하세요. 여기가 좀 전에 말씀드린 옥녀봉입니다. 죽음의 계단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와, 저 계단 보이는데. 우와. 여기 오다 보니까 옥녀봉 올라가기 전에 두 갈래로 되어 있어요. 여기 우회길 같은데 우회길로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도 옥녀봉 한번 가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의 계단으로 선택해서 올라가겠습니다. 고고. 두 칸 올라왔는데요. 요 계단이 왜 이렇게 크죠? 와. 오씨. 그래도 옥녀봉인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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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폭이 너무 넓은데, 이거. 와. 으아. 제가 이거 구절초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와, 이쁘게 표현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옥녀봉이라고 했던 봉. 봉우리, 아무 봉우리 아니고요. 저 뒤에 왕자봉하고, 왕자봉이라고 했던 천자봉이고, 저기 명풍바위. 네, 제가 여기로 이렇게 해서 왔어요. 네, 이 계단 올라오니까 혼미백산하는 것 같습니다. 또 올라가야죠 뭐. 에이, 뭐. 여러분들께 멋있는 경치를 보여드리려고 옥녀봉 가는 건데 뭐 올라가야죠, 기자. 여기 보니까 용봉산에 있는 거북이 바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흡사합니다. 와, 멋있습니다. 멋있어. 오, 제가 차 저기다 댔잖아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저기로 그래서 저 은행나무 있는 쪽으로 해서 쭉 저 저수지 쪽으로 갈 거예요. 아, 와 좋다. 와, 좋다. 아, 좋아요, 좋아. 지금 요거 먹고 있습니다. 초코파이. 아, 휴게소에서요. 제가 우동을 먹으려고 했는데, 우동을 안 판대요. 8시부터 판대요. 그래갖고, 핫바 하나 먹고 왔는데, 이거 지금 먹고 있습니다. 배고파갖고. 야금야금 먹고 있습니다. 목도 마르니까 이것도 한 잔 먹고요. 집에는 언제 가지? 집에는 언제 갈까요? 이렇게 먹다 보면 언제 갈까요? 3개 먹고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와, 근데 제가 먹으면서 봤는데요, 경치가 되게 멋있어요. 와, 따봉입니다, 따봉. 어? 이거 뭐야? 와, 여기까지 산소 관리하신 분이 있으면 진짜 짱이신 것 같습니다. 짱. 자손 대대로 멋지신 것 같습니다. 저기, 여기가 정상입니다, 정상. 이제 올라갈 거예요. 아, 이제 정비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코파이 먹은 곳이 여기에요, 여기. 근데 요거 넘어는 낭떠러지에요, 낭떠러지. 밥 먹기는 좋은 것 같은데요.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여기 공터 넓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드시고요. 절대 저기 넘어는 가지 마세요. 여기 진짜로 낭떠러지에요, 낭떠러지. 같이 보여드릴게요. 여기 낭떠러지에요, 낭떠러지. 셨죠? 조심조심. 여기선 드시지 마시고요. 특히 저런 데서 드시는 분이 있어요. 아셨죠? 절대 드시지 마시고. 잘못하면 떨어져요. 진짜 낭떠러지에서 조난당해. 절대 드시지 마세요. 지금 이제 옥류봉인가? 어딘가? 아무튼 모르겠어요. 초코파이 먹고 한 몇 미터 오니까요. 이제 거의 정상이 온 것 같아요. 잠깐만요. 여기만 가면 정상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900m인가? 700m인가? 800m인가? 아무튼 병풍산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이제 병풍산 정상에 왔어요. 대방 저수지에서 3.4km 왔고요. 여기 병풍산 정상 왔습니다. 반가워, 병풍산아. 저는 이제 여기 투구봉 쪽으로 해서 갈 거고요. 투구봉으로 해서 주차장 쪽은 아니고 우선 투구봉으로 갈 겁니다. 여기로 내려갈게요. 여기 돌탑이 보이면요, 저기 보이는 게 투구봉 같아요. 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도에도 잘 안 나와 있고 투구봉 같거든요. 제가 이제 저거 가기 전에 빠질 것 같아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기 남해안 지역은 다 이런 식으로 많이 멋질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기에서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다가 잠깐 멋있는 절경 보여드리고 이제 하산할 겁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또 네, 이제 투구봉 왔고요. 병풍산 정상에서 900m 왔습니다. 안남재하고 주차장 쪽으로 제가 가야지 대방 저수지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로 좌회전해서 가도록 할게요. 이제 투구봉으로 내려왔을 때 여기는 이렇게 나무로 해놓은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경사가 돼 있으니까 무릎 보호대는 꼭 착용하고 내려가세요. 지금 투구봉에서 100m 정도 왔는데요. 옹구샘이 있어요. 그래서 200m만 가면 돼요. 그래서 한번 옹구샘 한번 보고 올게요. 이쪽 내려오면서 왼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옹구샘 한번 가보고 이제 다시 원점회귀 해서 만남재 쪽으로 내려갈게요. 이제 너덜지대 좀 지나다 보니까 이런 폭으로 이렇게 쌓아놓으신 데가 있어요. 여기 오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옹구샘. 아, 옹구샘이 어디 있을까요? 발자국 여기 있다. 좌회전 하시면 되네요. 오, 여기 있어요. 굴 같은 거 있어요. 하나. 누가 일부러 하신 건가? 와. 우와. 물은 조금 있긴 한데, 굴이에요, 굴. 물이 어떻게 생기지? 와, 멋있습니다. 신기해요. 누군가 옛날에 여기서 저거 하신 것 같아요. 터도 이렇게 마련해 놓고 그런 거 보니까 예전에 뭐 여기서 살았었나 누가. 아무튼 세숫대야도 있고요, 이 바가지도 있고, 양동이도 있고, 바가지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뭐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옹구샘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검색해서 정보에다 한번 넣어놔 볼게요. 이제 옹구샘도 배웠으니까 이제 하산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제 네, 이제 아까 만남재 갈림길 거기로 이제 또 가도록 할게요. 다시 여기 옹구샘에서 오다 보면 이런 너덜지대가 보여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시고 그냥 직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직진. 거기도 너덜지대. 그러니까 여기 쭉 직진 하시면 돼요. 직진. 아셨죠? 조심조심. 여기 홈도 많으니까 조심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길 따라 쭉 가면 아까 왔던 갈림길이 나와요. 옹구샘 상거리 나왔죠? 이제 여기서 좌회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쭉 내려가시면은 만남재가 나올 거예요. 만남재에서 이제 은행 쪽, 은행나무 길이 있어요. 거기로 쭉 내려가시면 돼요. 이거는 무슨 꽃인가요?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지금 옹구샘 상거리에서 좀 내려올 때는 돌계단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나무 목으로 해놓은 계단이에요. 이제 이런 계단으로 쭉 될 것 같아요. 이제 편안한 길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무목으로 만든 계단 지난 뒤에는 살짝 저기 있었어요. 그 돌계단이 있었고 그 뒤에 잠깐 파인 곳이 있었어요. 거기 지나면 이제 이렇게 편안한 길이 되어 있습니다. 와, 얼마만에 이런 평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만남재 도착했고요. 대방 저수지는 2km 남았는데요. 여기 임덕길로 가시면 안 되고요. 여기로 가시면 연수원 나와요. 여기로 가셔야 돼요. 전 진짜 몰랐는데요. 야, 태풍의 위력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와, 다 삼킬 듯. 다 여기도 다 파 해치고. 와, 여기 했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기. 여기 다리 보이는데요. 저쪽 다리 있고, 여기 다리 있고. 이쪽 다리로 우선 가볼게요. 제가 지금 지도 다운받아 온 거는 이 다리로 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근데 저 표지판이 있어갖고, 혹시 모르니까 우선 가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것만 준수하면 좀 될 것 같아요. 그죠? 출입식 이것만 뭐 하면 되니까
뭐 저는 지나가는 거니까 채취도 안 할 거고 기자 열심히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아까 저쪽 연수원 쪽으로 살짝 갔다가 아닌 듯 해서 다시 왔습니다. 아, 은행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멋집니다. 오, 오. 와, 와, 멋있어요. 와, 진짜 멋있죠? 아, 하늘도 멋있고, 이렇게 은행나무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병풍산인데요. 한편에 병풍처럼 이렇게 생겼네요. 산세가 이렇게 그래서 병풍산이라고 하는데 멋있죠. 다음 주는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시면은 됩니다. 쭉 내려가시면 되는데 전나무인가요 저게? 여기는 전나무들이 다 쓰러져갖고 아프겠어요. 어떻게 이식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와 다 쓰러졌어요. 오. 여기 있긴 있는데요. 그래도 피해 많이 보신 것 같은데 나무야 뭐 또 심으면 되겠지요. 4월하고 11월 달은 산불 때문에 통제를 한대요. 출입은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차로 가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나무인가요? 플로 어쩌저쩌 그 나무 아닌가요? 와 멋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병풍산 산행을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갔던 곳은 계속 헷갈렸던 곳 왕자봉 아니 천자산이었고요. 그리고 용녀봉하고 그 병풍산에 들렸다가 추구봉해서 옹구샘까지 들려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막판에는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좀 냄새가 나요. 이렇게 은행 떨어질 때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좀 냄새 날 수도 있으니까 뭐 원하지 않으신다면 연수원 쪽으로 내려오시고요. 항상 저도 지금 두 달 만에 산행을 했는데요. 뭐 허리도 아프고 종아리도 아픈데 그래도 몸이 좀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괜찮아요. 그리고 산행하신 뒤에는 냉찜질 하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 온탕행 같은 데 들어가시면은 무릎 연골 같은 거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냉탕에 먼저 들어가신 다음에 그 무릎에 있는 열을 좀 빼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온탕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다음 또 뭐 영상을 또 만들어서 올릴 건데 이제 등산으로 이제 위주로 이제 할 거예요. 뭐 집안일 거의 다 끝났으니까 산행으로 이제 버전으로 이제 갈 겁니다. 지금까지 진짜로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반가웠습니다. 하트 뿅뿅.